가뿐하게 가뿐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배낭의 메리트는 짭짤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세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홍수입니다. 네, 2012년 4월 28일 벌써 월말 경마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4월 첫 주 방송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월말 시즌이 돌아왔고요. 일단 지금 서울 쪽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립니다. 네, 일단 뭐 제주도, 일단 먼저 제주도에서 이제 규정 경마가 많이 연루가 돼가지고 몇 명 구속되고 뭐 주기사들도 몇 명 걸리고, 근데 서울에도 이제 불똥이 튀었습니다. 예, 아직 마사에 발표는 안 났더라고요. 발표는 안 났는데. 예. 지금 이제 김명국 주교사가 이제 기승 이제 마방 정지.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주교사들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뭐 하는데. 네. 일단 몇 명 주교사가 연루가 됐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 다섯 명의 주교사 그리고 기수들도 좀 연루가 됐다. 근데 그게 보안과는 연루가 돼가지고. 네. 보안과 직원과 이제 합작으로 뭐 좀 야릿조로 한 것 같은데 다 잘라야 돼요. 부산도 하는 놈들이 많거든요, 사실. 부산도 그렇죠. 건드려야 되는데, 조교사하고 기수 구간에 일단 부정 경마는 다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조창욱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조창욱. 아, 조창욱 기수요? 걔 왜 안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걘. 아. 뭐 일단 부산 쪽보다는 서울 쪽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는데 일단 뭐 저희가 언급은 안 해드렸지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안쪽이 많이 시끄럽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거의 난리 난 것 같아요. 기수도 몇 명 걸린 것 같고. 예, 좀 구조실이 올랐다고 하는데. 예. 아무튼 경마팬 여러분들 입장에선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지금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좀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좀 투명한 경마가 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나름대로 부산과 서울이 좀 안정세 접어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월말 주간 열심히 준비하셨죠?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잘 해야죠, 이번 주. 제가 지난주는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에 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개인적인 스케줄 관리도 신경을 쓰겠고요. 이번 주 좋은 방송으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1경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400m 국산 5군 경주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몰려서 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를 운운한 것보다는. 네. 일단 저희가 뭐 조교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복귀라든가 전개 유리마 이런 걸로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을 찾아내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 경주 신혜원님이 다른 걸 다 무시하시고. 네. 순수 조교로만 한 마리 먼저 잡아내 주신다면. 저는 이 최범현 기수가 이제 재기승하고 있는 10번 미라클 선이란 말이. 네. 요게 이번에 이제 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드림카란 마필과 병합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걸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범현이가 직접 조교도 잘 해놨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이제 3착인데, 우공이산 당찬미소. 착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뭐 훈련 때 걸음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2차권 내에는 한번 이게 도전하지 않을까. 저는 10번만 미라클 선을 일단 가장 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마필입니다. 네, 배고픈 1조 마방의 마필이니까 일단 뭐 강공은 필연이겠죠. 네. 마음먹기 따라서는 선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는 말이니까요. 네. 충분히. 저는 9번 로얄 갤러퍼라 마필인데 이게 솔직히 생긴 거는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다리가 되게 길어요. 다리가 선천적으로 많이 좀 긴 말 같은데 솔직히 이런 말들이 잘 뛰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혈통적으로 봤을 땐 좀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죠. 네. 에이스 갤러퍼의 뭐 모계초 동생 마필인데 일단 9번 로얄 갤러퍼가 제가 봐서 다른 거 없고요. 편성상은 제가 봐서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 만한 느낌이기. 네. 때문에 우에노 기수 12조 마방에선 용병 기수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9번 로얄 갤러퍼가 편성상 한번 밀면 재밌는 편성이다. 일단 이번 거창하게란 마필이 2연속 입상을 기록하다가. 네. 일단 연속 입상을 기록한 말이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네. 말이 안 좋아서 갔다 온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병력이 좀 묻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단 거창하게는 저희가 이번 경주 뭐 굳이 센 말로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그렇다면 7번 우승복을 좀 세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우승복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그 2월 26일 경주가 편성이. 네. 상당히 셌거든요. 그쵸. 그 편성에서 2차에 왔고 지난번 이제 온술이란 말과 내장산이 올 때 박상호 기수가 좀 아쉬운 걸음을 남겼는데 뭐 이한아 기수가 최근 워낙에 잘 타주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도 가벼워졌고요.
이하나 기수가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하나 태워서 가구 안 가구는 없겠죠. 무조건 승부한다라고 본다면은 뭐 10번 미라클선, 7번 우승복에 일단 저는 관심과 맞습니다. 우승복은 편성이 상당히 셌습니다. 네. 직전에도 셌네요. 네. 운수리, 요 신의 능력말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많이 뛸 말입니다, 운수리. 여기에 내장산도 센 말이고요, 그죠? 네. 이 편성에서 끈끈하게 3착을 왔다라면 내장산과 도착차가 없었습니다. 내장산 이제 일요일날 나오죠? 그렇죠. 때. 예. 박상우 기수 한 장이 53km 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하나 기수 한 장이 51km가 더 재미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이번 경주는 우리 신하윤님은 조교로는 10번 미러클선, 요거를 세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 공통 관심마필인 7번 우승복. 여기에 9번 로얄 갤러퍼, 오세는 관심마필까지 7번, 9번, 10번 세 마리를 압축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말 뭐 세게 보시는 거 없으시죠? 예. 뭐 특별하게 3번 아이리스가 직전에 배당판에 폭풍바람이 불었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말은 동구이가 잘 만들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현장 가면 좀 바람 좀 불 겁니다. 그쵸. 그리고 실크 포레스트가 이제 두 번 때리고 왔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실크 포레스트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아이리스는 직전에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팔리면 좀 조심해야 될 인기마가 아닌가 싶으면서 7번 우승복, 9번 로얄갤러퍼, 10번 미러클선 이 세 마리를 저희가 언급해드렸고 이 중에서 10번 미러클선이 가장 입상권이 유력한 마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2라운드입니다. 1200m 혼합 4군 경주. 일단 주행이 약간 좀 불안하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10번 황금 비율이 인기도를 형성하고 왔습니다. 여기 직전에 앞선이 너무 강해서 좀 볼장 다 봤던 뭐 9번 물안개라든가 네. 직전부터 잠재력 보이기 시작한 1번 베스트 캐슬 이런 게 좀 인기 요건을 형성할 것 같은데 일단 인기마 중에서 답을 찾는 게 맞나요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 이제 노리고 있는 말이 한두가 있는데 네. 저는 베스트 캐슬이란 말을 이제 세게 봅니다. 지난번에 참깃바람과 햇빛 댄서 그리고 3차권인데 체중이 많이 빠져나왔어요. 지난번에 사실 제가 이제 강하게 누리고 들어간 그 승부마필이었는데 여기 현장에서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자, 좀 아쉬운 3착.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인데 현장에서 뭐 체중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1번 베스트 캐슬을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11번 스트롱 게임인데 네. 이게 주폭이 좋더라고요. 제가 직전 경주 당시에 뭐 약간의 자랑한다라면 뭐 바람신과 스트롱 게임을 바치는 말건 없이 단통을 한번 추천드려서 재미를 봤는데 직전에 좀 추진은 많이 했어요. 네. 초반부터 추진을 열심히 했는데 일단 주폭이 좋더라고요. 반응 좋게 따라 붙여서 끈기를 보여줬는데 이 3조 최용주 조교사도 이 조교 정지 처분 오랜 기간 받고 그렇죠. 컴백을 해서 보통적으로 이런 조교사들은 인기만하고 장난 안 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 또 마주가 이수홍 마주라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20조 마방의 대표 마주인데 그렇죠. 아마 백광 이런 거 갖고 있는 네, 백파 이런 거 갖고 있는 마주죠. 뭐 이수홍 마주의 말을 뭐 의도적으로 안 간다. 워낙에 정직한 승부를 많이 하는 그런 그렇죠. 마필을 많이 갖고 있는 마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트롱 게임도 일단 뭐 열심히 탄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편성이 좀 빡빡한데 스트롱 게임을 다시 한번 밀고 가는 이유는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안쪽에서 갇힐 바에는 그렇죠. 외곽에서 추진을 해서 진로 안 막히고 외선 선임만 붙여준다라면 힘싸움에서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실버 스트롱 게임 다시 한번 좀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고 직전에 물안개는 이거 마리대물과 재산배수술이 앞에서 너무 잘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못 따라왔는데 이 물안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때 이제 재산배수술과 이게 이제 9조 49조로 해가지고 그쵸.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문세영을 태웠다는 건 아무래도 3월 17일 경 때 문세영과 호흡을 맞추면서 2착에 들어왔고 지난번에 박태준 기수의 3착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를 태웠다라면 역시 이게 이제 이번 경주에서 가장 어떤 승부지 면에서는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제 9번 동안 한 번밖에 못 들어온 말이지만은 저는 기수 기용으로 볼 때는 9조의 문세영 이건 무조건 한번 뭐 승부를 한번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타겠죠. 예. 비바라슬램은 저는 좀 꺾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걸 놓고 금준이로 때렸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금준이로 네, 때려가지고 아쉬워하셨죠. 마지막에 이겼다 졌는데 아 진짜 아쉽더라고요. 네. 전대경 기수가 이제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일단 뭐 지난번에 워낙에 세게 누렸던 말 그리고 열심히 타서 졌기 때문에
메리트는 좀 없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걸 보여주고 깨졌다는 예. 느낌. 이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하회님이 금준이를 상당히 세게 잘 모셔갖고 예. 아, 저는 좀 운이 좋았죠. 이때 당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노피어맨을 엄청 세게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예. 무조건 온다고. 저는 노피어맨을 놓고 금준이를 해서 맞췄고 신하회님은 비바라슬램을 금준이와 붙여서 좀 한 아쉬움을 남기셨는데 진짜 모든 걸 다 보여준 느낌이에요. 그 직전보다 네. 좀 타이트해진 표정이기 때문에 비바라슬램은 저희는 좀 꺾어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1번 베스트캐슬 놓고 때리시는 거죠? 네. 저는 이걸 가장 세게 보기 때문에 베스트캐슬 신하윤님은 네. 놓고 때리신다고 하셨고 네. 저는 스트롱 게임을 놓고 합니다. 7번 수정가치가 결정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데 포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서승훈 기수가 안 간 게 아니라 가서 계속 좀 깨진 느낌이 네, 많거든요. 네, 발주도 요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 뭐 2억 기수가 워낙에 잘 타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2억 태워서 열심히는 타겠지만 역시 좀 기본 사이즈상은 좀 밀리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배당판이 좀 분산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쪽에 실리기보단 9번, 10번, 네. 뭐 이렇게 11번 그렇죠. 뭐 이렇게 뭐 1번도 팔릴 거고요. 네. 하여튼 우리 혼전 속에서 일단 이 난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신하윤님 1번 베스트 캐슬 확실한 믿음을 네. 갖고 어떠신다 말씀하셨고 신하윤님이 이상혁 기수의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거의 빈틈이 없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베스트 캐슬을 놓고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세현은 외곽 게이트 있지만 한 번 더 강공이다. 실버 스트롱 게임을 노린수 충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000m 국산 육궁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직전에 고배당의 주인공이었죠. 6번 신진타이거. 여기에 또 안쪽에는 문세영 기수 앉아 3번 센순이. 이 정도 좀 인기권 상승할 것 같은데 네. 3번 센순이와 6번 신진타이거가 일단 뚫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직전에 좀 수상한 말몰이었던 1번 성신신화. 네. 이 정도 인기권인데 일단 충마를 어떤 걸 놓고 때리실지. 아무래도 안정적인 축은 저는 신진타이거가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조인광 기수가 때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때리고 왔고 이게 이제 재검을 받고 나오면서 지난번에 승부를 했는데 슈퍼양키가 잘 탔습니다. 허재영 기수가 이제 워낙에 말을 좀 못하는 기수였는데 지난번에 이제 슈퍼양키가 이제 대가리 쳤고 그쵸. 이게 21주라는 공백을 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기 왔는데 저는 신진타이거 분명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복승식에는 이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22일 경주는 이 바닥을 쓸어놨습니다. 네. 그렇죠. 이때 1분 07초 9를 뛰어서 외국 목적 휴양을 갔더라고요. 네. 휴양 갔다 와서 바로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 작년 10월달 이때 데뷔전 당시에는 뭐 골맞기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말이 안 좋았다고 신하연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3월 17일 이 방송 때 신진타이거 상당히 세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 고배당 주인공이 됐는데 이때 조합은 못하셨죠? 네. 예,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제 기억에 저희 둘 다 정말 아쉽게 놓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진타이거는 변화가 확실히 찾아왔고 네. 김호족에서 스타일상 다시 한번 강공은 필연이고요. 여기 조교로는 온누리 플라자라는 소속주 능력마필과 병합훈련 시 걸음이 안 밀렸고 네. 발주 연습 시 발주 반응도 좋았던 1번 성신신화 네. 여기 6조 마방이 말이거든요. 네. 네, 신영철 기수가 탔습니다. 여기 6조 마방의 승부 잘 알고 계시잖아요. 1번 성신신화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교로만 딱 놓고 보면요. 네. 이것도 이번에는 무조건 승부는 한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쬐고 있는 말 한 마리가 있는데 네. 제가 이게 안 팔릴 겁니다. 안 팔리는데 뭐 사실 오픈을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외곽에 있는 저돌이란 말이 일단 이게 데뷔전이거든요. 43조 서정아 마방 신마 승부가 강한 마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 이번에 요거 주행 검사 때 모습 그리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 훈련 때 모습을 딱 보니까 야 요게 한번 승부만 해주면은 재밌겠다. 요게 이제 거성이란 마필과 병합주교까지 하면서 10만대도 불구하고 상당한 걸음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 저돌이란 마필 분명히 이번에 만약에 이제 승부가 이 43점 마방이 워낙에 이제 이 승마 교관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이 서정원 주교사가 괜히 키도 크고 젠틀해요. 근데 단점은 말을 잘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저돌이란 말은 일단 마방 자체가 원래 이 조심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승부를 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승부하는 경향이 좀 없는데 요거는 일단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번에 설사 뭐 좀 못 뛰더라도 실망 안기더라도 분명히 이마필은 2, 3전 안에 때리고 온다.
저도론 기억을 꼭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쪽 교관 출신이라 그런가요? 주로 조교를 유독 안 시킵니다. 약하게 시키고 그러니까 원형마장 조교를 조교를 이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요. 이 마방 관계자들과 조교사와 그래서 마방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43조에 좋은 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렇죠. 옛날에 많았죠. 네, 다리가 막 전부 다 다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뭐 1군 진입을 목전을 앞두고 거의 막 퇴사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이 서정현 조교사 제가 오늘 이제 그 관계자랑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왔는데 뭐 일단 조교사와 그러니까 세게 조교를 해야 좋은 말을 이 조교사는 좀 약하게 주문을 하고 약 가볍게 조교해야 되는 말을 뭐 세게 하고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마방 자체 이 조교사 수장과 이 밑에 이제 조교하는 사람들과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일단 뭐 사람 딱 보면은 키도 한 180이 훌쩍 넘어요. 네, 맞아요. 젠틀하게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뭐 일단 조교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자질 조교사로서의 어떤 욕심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일단 저도는 관심을 가지면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 일요 경마에서 이 메인급 승부 경주에서 4.23조 마방의 누볼라라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렸어요. 그 인기 꼴찌였는데 그게 누볼라가 그냥 뭐에 붙여도 그냥 999입니다. 그거 어떻게 봤어요? 그 누볼라를? 조교단? 그러니까 조교가 약해서 봤어요. 네. 역으로 한번 저희 예상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조교가 약하니까 한번 노리자 역으로. 능력 대비 배당이 너무 높게 나온다. 메리트가 있다 해서 999에 때렸는데 아, 그 이역 기수가 정말 말머리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경주 끝나고 3착을 얻거든요, 누볼라가. 네, 알아요. 그래서 누볼라를 딱 보면서 아, 조교가 좀만 강했으면 아, 정말 재밌었을 걸 그런 아쉬움이 나와서 그 경주를 이제 저는 승부로 때렸어요, 그거를. 네, 선시드. 예, 네. 5사로 승부로 때렸는데 의외로 배당이 20배가 나서 좋았는데 네. 제가 이제 제 옆에 제 오래된 제 친구 예상가 건피되어 있는 예상가 제 친구가 그걸 놓고 승부를 하더라고요. 누볼라요? 예. 아, 그래요? 그걸 놓고 막권을 꽤 많이 사더라고요. 한 20몇 장을 사는 것 봤는데 저는 저걸 왜 사나 그랬어요. 그리고 초반에 늦발하고 뒤에 있길래 그렇지. 그 저는 이제 오사를 원적으로 추천했으니까 기분 좋게 웃고 화면을 봤는데 마지막에 누볼라가 날라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만약에 누볼라 들어왔으면 그 친구랑 1억 먹었어요. 예, 그게 복승식 180배였어요. 네.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누볼라와 선시드가 네. 복승식이 정확히 180.3배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볼라하고 네. 날라오는데. 그리고 뭐 2억께서 말물이 솔직히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일단 좀 실망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승부는 예상가로서는 저는 후회 없이 한번 했다. 권해드렸다. 그런 생각을 들고 있어요. 어쨌든 4.23조 스타일은 우리 신하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이제 6번 신진 타이거 놓고 때리실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일단 저는 성신신화인데요. 성신신화. 아까 말씀드렸다 좀 말이 좀 딴 데로 흘러갔는데, 점프 스타트의 자마, 부산 경마공원 1군 마필인 딥디자이어 형제 마필입니다. 직전 데뷔전 당시에는 준비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뛰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어린 마일들은 하루가 다르게 걸림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봤을 때 6조에서 신용차 카드면요. 정말 생소한 카드입니다. 일단 산뜻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반 성신신화를 1번 코스까지 뽑아드렸기 때문에 선입권만 붙여주면 상당히 재미있을 마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성신신화 세게 말씀드리겠고 우리 신하님은 신진타이거를 상당히 재미있는 마필로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서 앞으로 여러분들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리는 11번 저돌. 네. 그렇죠? 이 엄마가 신데렐라입니다. 플레젠트 신데렐라. 신데렐라 새끼 말이니까 잘 떼어주겠죠. 저돌을 한번 꾸준히 한번 관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4경주입니다. 1000m고요. 국산 육군 경주입니다. 일단 9번 굿모닝 피코가 일단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편성상 액면이 가장 훌륭해 보이고 직전 데뷔전 잘 뛴 것 같습니다. 네. 3차 왔지만 여기에 직전에 너무 부진했던 12번 금아킨 너무 부진해서 한 번 더 노리고 싶어요. 너무 부진해서 지난번에는 부진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장 보정대가 파손이 돼가지고 네. 추진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장을 보면 밑에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네. 움직이지 말라고. 그게 파손이 됐어요. 경주 중에. 그래가지고 거의 매달려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꽉 묶고 나오겠죠. 조인건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지난번에 페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안 간 게 아니고 그런 어떠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페인의 정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조인건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준
자, 3조. 자, 금화킨. 이번에는 제대로 승부가 걸려 있다.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이경주였죠. 이경주에서 3조 마방의 스트롱 게임을 추천드렸는데 역시나 3조 마방의 10여 금화킨. 직전에 복귀를 보시면 중반에 상당히 심하게 끌립니다. 그게 네. 예. 안장이 밀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하님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안장 보정대라는 게 파손이 됐기 때문에 뭐 제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중반에 힘을 다 쓰고 직선으로 걸어온 겁니다. 말 능력이 안 돼서 직선에서 걸음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연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번 경우에도 간단하게 그럼 일단 신하윤님과 제 스타일은 그냥 90이 한 방만 바꿔서 할 것 같은데. 네. 다른 거 보시는 거 있으세요? 한 봐요. 그렇죠. 네. 5번 황금 배지가 또 더더하게 팔릴 것 같고, 여기 뭐 7번 하이캣을 뭐 어설픈 앞에 좀 팔릴 것 같은데. 그쵸. 저희가 봤을 땐 요건 한 방 같아요. 저도 국민을 피코의 금화킨 한 방 봅니다. 네. 여기 뭐 좀 스마트 브레인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직전에 사연이 있었던 금화킨이 정상적으로 경주만 풀리면 스마트 브레인은 충분히 이겨줄 수 있는 마필 같아요. 네. 이번 4경주는요 직전에 이유 있는 부진을 했던 12번 금화킨 요거를 9번 굿모닝 피코에 붙이는 경주로 네. 정리해드리면 되겠죠. 네. 네. 자, 5경주입니다. 1200m 국산 육군 경주. 자, 우리 신하윤님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두 번의 승부 경주를 공지해드릴 텐데, 5경주는 어느 정도 풀어드리면서 네. 한 마리는 오픈하고 네. 어떤 전략으로 이제 승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번 5경주는 1200m 국산 육군 경주인데, 일단 직전 데뷔전에서 준비 내용이 좀 아쉬웠던 마필들 좀 많이 팔립니다. 네. 여기 신하윤님과 좀 애증이 있었던 뭐 13번 샤르카도 추천하고 있고요. 좀 아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번 경주 어떤 경주를 풀어나가시면 승부 들어가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샤르카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배당판은 샤르카 중심으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팔리는 게 JS 러너가 팔리겠죠. 그리고 천리기상이 조교가 좋아서 그쵸. 많이 팔릴 겁니다. 제가 일단 이번 경주는 이 샤르카와 지난번에 같이 뛴 말입니다. 바로 비바 챔프람 앞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세게 보는지 제가 오픈해드릴게요. 신화가 이번 경주 세게 보는 말은 바로 비바 챔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경주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승부로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 53조 마방의 마필 우에노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3월 31일 날 인기 순위 거의 하위권이었습니다. 아예 안 팔렸는데 그때 이제 이게 종반에 올라오는 DCM, 종반에 날카로운 추임력을 선보였는데, 이미 지난번에 말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비바 챔프는 강하게 누렸던 그런 말이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말 상태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바 챔프를 제가 주중에 이제 조교를 보고 와서 금주에 뭐 조교 추천마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이번 주에는 20두를 올려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20마리를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비바 챔프가 이제 53조 마방에서 이번 주 뭐 제가 가장 어떤 상금벌이 할 수 있는 노림수 마필이라고 올려드렸는데, 저는 비바 챔프를 뭐 일단 지난번에도 이미 좋게 봤고 이번에도 워낙에 좋게 봤기 때문에 요걸 놓고 승부를 때릴 예정입니다. 네, 비바 챔프가 경주 당일 인기도에서는 분명히 밀려있을 마필입니다. 네. 예, 이게 어차피 이게 액면으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알기로는 JS 러너, 그리고 이 천리기상, 샤르카, 이런 애들 많이 팔릴 겁니다. 네. 이런 3파전은 좀 박스권에 배나파이 돌아갈 것 같은데, 이 비바 챔프는 또 긴가민가는 우에노 기수까지 올라와서 뭐 바람이 심하게 탈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비바 챔프를 놓고 한번 신하윤님이 승부 들어가신다고 네. 했습니다. 일단 좋은 결과 한번 있으시 기원해 드리겠고 네. 일단 무조건 승부는 한 방을 때리시잖아요. 그렇죠. 한 방 때려야죠. 비바 챔프 놓고 때리는 한 방 승부처 네. 신하윤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군 경주. 일단 갈기 바쁩니다. 네. 뭐 코리안 오쿠스까지 지금 나름대로 좀 욕심을 내고 있다라는 11번 라스트 러브가 직전에 발동에 좀 제어가 걸렸습니다. 네. 좀 실망했죠. 기본 능력이 좀 뽀록난 그렇죠. 느낌도 나고 네. 솔직히 이번 경주는 일단 2번 온누리 플라자가 승군전이지만 상당히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네. 충만은 온누리 플라자가 났습니까? 라스트 러브가 났습니까? 저는 온누리 플라자가 일단 게이트까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좀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온누리 플라자를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암말 한정 경주거든요. 예. 일단 온누리 플라자가 직전 데뷔전에서 정말 열심히 탔는데
때리는 만큼 걸음이 나가더라고요. 네. 어. 직선에서 박찬 기수가 말을 잘 타는 기수가 아니거든요. 네. 승부를 좀 못 맞춰주는 기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붙잡고 탔습니다. 직선에서. 제가 볼 때는 걸음이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리가 1300 늘어났습니다만 지난번 경주 종반 이 착차를 계속 벌리는 걸음을 봤을 때는 충분히 늘어난 거리도 소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라스트러브는요 직전 이거 3월 10일 날도 타임존을 못 이기는 걸음이었고 네. 그렇죠? 2월 4일도 우승은 했지만 편성이 워낙에 약했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뭐 조교 때 세한울이랑 앞에가 병합 훈련까지 했고 네. 이게 무조건 최저배다 확정인데 그렇죠. 솔직히 저는 자르고 싶거든요. 이게 편성은 물론 해볼만 하지만 일단 오늘의 플라자는 제가 봤을 때 충마 같고 차라리 7번 클린업 축제에 상승세가 더 낫더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 7 막권을 재밌게 봅니다. 이번 경주 네. 라스트로브는 이제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 6마신 차로 3착이라면 좀 실망이 많이 크고요. 반면에 클린업 축제는 지난번 걸음을 봤을 때는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선 전문위원께서 일단 클린 축제를 세게 보시기 때문에 저도 일단 클린 축제 뭐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네, 조교도 열심히 잘 시켰습니다. 예. 직전 이상으로 준비 내용 상당히 좋아졌고 최범현 기수가 말을 지난번 3월 24일부터 제대로 만지니까 걸음이 나왔거든요. 네. 여전히 발걸음 가볍고 좋기 때문에 이 앞말은 기세가 중요합니다. 기세가 한번 꺾인 말보다는 기세를 지금 차고 올라오는 마필들 위주로 때리는 게 난데 제가 봤을 땐 댓글 마건보다는요 이번 오늘의 플라자는 머리가 맞는 것 같고 네. 여기에 때린 마필은 라스트러브가 아닌 7번 클린업 축제 좀 더 기대를 걸고 한 방울 때리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 국산 육군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정말 혼전입니다. 이거 네. 네, 엄청 혼전인데 뭐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저는 능력차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경주 상당히 혼전인데 혼전 속에서 놓고 때릴 마필이 있으시다면 저는 데뷔전에서 걸음을 아껴놓은 요 49조의 엘레나라 마필. 자, 49조가 이제 신마 승부가 좀 약한 마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나 데뷔전에서 자, 철저하게 붙잡고 승부를 걸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이제 박태준 기수를 불러태웠다. 자, 이게 수상합니다. 지난번에 시천이 태워서 걸음을 아껴놨고 그리고 곧장 다른 기수도 아닌 박태준을 태웠다는 건 저는 49조에서 박태준 기수를 잘 안 태워요. 원래 잘 안 태우는 마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웠다는 건 역시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기수 기용으로 볼 때는 일단 엘레나 데뷔전에서 걸음을 아껴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말들은 뭐 이번에 준비는 잘했으니까 승부만 해준다면은 충분히 노림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엘레나요. 이 뒷심이 좋아요. 1,400m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한 발이 있습니다. 네, 엘레나는 이 에스키모 자마네요. 예. 지난주 신하님이 한글로 하셨던 선시드의 동생 마필입니다. 네. 그럼 엘레나. 14번 헤비치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난주부터 준비 내용이 상당히 좋던데 승부는 걸렸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난주부터 조기를 엄청 잘 시키더라고요. 여기에 변화를 모색하고자 이번에 오경환 기수가 아닌 우에노 기수 완전 교체를 변화줬는데 헤비치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헤비치의 단점이 있다면은 요건 이제 늦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3월 4일날 늦발 때문에 경주를 망쳐버렸고, 지난번에도 후미권에서 올라오다 끝이 나고 말았는데, 자, 우에노 기수가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직접 조율까지 시행을 하고 올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헤비치 1400이라면 뭐 충분히 한 발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1000m였습니다. 이번에 1400이라면 아무래도 늦발을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헤비치는요. 예. 한국 안에서 뭐 탄력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꾸역꾸역 올라오는 말이거든요. 예. 따라서 신하위원님 말씀대로 1400이니까 이렇게 일단 자기 걸음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헤비치가 어차피 지금 모든 마필들이 1400이 그렇게 자신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네. 좀 부담스러운 거리라면 헤비치는 항상 자기 타임을 유지할 수 있는 주법을 지녔기 때문에 저는 헤비치의 꾸준함을 믿어보고 싶은 경주를 말씀드리겠고 엘레나도 좀 인기에서 밀려있는 마필은 맞는데 네. 그럼 엘레나 다음으로 한번 관심 마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 엘레나하고 헤비치를 보고 있어요. 헤비치요? 예. 헤비치 원래 보시던 말이셨고 예, 예. 일단 룩시가인은 어때요?
저는 혹시가에는 세게 안 보고요. 네. 배당만 한도로 이제 언급을 드리자면요. 이거 안 팔릴 건데, 이거 제가 이제 좀 지난번에도 한번 누렸던 말이거든요. 쬐고 있는 말인데, 오바마 빅토리 삭스란 말입니다. 이게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데요. 오전 동안 보여준 거리면서도 안 팔리는데, 지난번에 정평수가 외곽에서 감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순발력 있는 말인데, 정평수가 말 타는 게 선행을 그때 아예 뺏고 나갔으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안 넘어가고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붙잡고. 근데 빅토리 삭스 1400이라는 점이 염려는 되지만, 일단 최근 경주 승부를 안 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발주 잘 나와서 앞에 붙고 또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평수 기수가 조기사 시험 준비로 최근 말을 안 타다가 이제 이번에 말을 탑니다. 자, 이걸 타는데 52조에서 평수가 하나 때려먹은 거 있죠? 그렇죠. 우리 우선 전문위원이 그 레드로요, 레드로. 네, 고강승마주의 레드로. 네.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빅토리 삭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제가 이제 복귀상 딱 걸린 말이라서 요거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외 없이 앞에 툭 치고 나가면 재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룩시가이가 저는 센 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센 말 아니죠. 인기마예요 이게. 빅토리 삭스가 외곽에서 그냥 감고 때리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하연님은 7경주 3번 엘레나. 네. 엘레나 박태종 기체까지 올라왔다라면. 네. 신하연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걸음을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엘레나 세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14번 헤비치예요. 헤비치 1400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한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헤비치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저희가 배당 마필로 소개해드린 마필은 신하연님이 5번 빅토리 삭스인데,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스치기만 해도 황구랍니다. 네. 빅토리 삭스. 뭔가 지금 복귀상으로 한번 잡아내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빅토리 삭스 한번 가볍게라도 관심을 좀 한번 갖고서 좀 많은 응원을 해주시길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m 국산 4군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정말 근성기는 정말 부족한데 편성상 막판 한 발에 좀 통할 것 같네요. 여기 문세영 기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번 국리르가 1700에 1번 코스까지 꿰쳐서 많은 인기를 좀 주도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단 10번 위너헌터도 편성을 좀 만난 느낌인데. 네. 위너헌터 잘 아시는 말 아닙니까? 저는 위너헌터 세게 봅니다. 이번에요. 최근 경주에서 이게 계속 점핑해가지고 간편성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는 박성훈 기수 안장 속에 지난번에 마코토 기수가 50km에 아쉽게 3차기에 머물렀습니다. 네, 저는 1700m 거리 검증도 충분히 해본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위너헌터의 한 발을 한번 기대하고 싶고, 또 18점 하방의 마필인데요. 승부지까지도 확인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너헌터는 이번 경주에서 무조건 승부는 걸려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리르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세게 믿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거 그동안에 문세영 기수가 안 탔던 것도 아니었고요. 뭐 타서 열심히 탔고, 지난 1월 7일 여기에 올해 뭐 3월 3일 나란히 인기만 했습니다. 네. 여기에 작년 12월 달도 최범현 기수가 기승해서 인기 1위로 팔렸던 말이고요. 정말 그냥 올라오다가 사람 속만 태우는 말인데, 일단 이번에 다시 한번 액면은 좋아요. 네. 문세현 기수 안장의 1번 코스. 일단 편성을 보니까 위력적인 선행만 없는 편성이거든요. 네. 일단 종마 추입력이 막연히 안 된다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확실히 믿기도 좀 어렵고. 네, 좀 괴력 같은 말인데, 6번 애니위너가 편성을 제대로 맞는 느낌인데 변수가 생겼죠. 그렇죠? 42조. 예. 네, 마방 자체가 좀 깨지는 바람에 이게 15조로 건너갔습니다. 통상적으로 말들이 이렇게 되면 컨디션 좀 조절에 문제를 먹기 때문에 이 애니위너도 일단 액면 그대로 세게 읽기는 뭔가 찜찜하고. 네. 저 역시 위너헌터가 가장 안정감이 느껴지는 충만은 맞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쉽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너헌터 놓고 한방 때리자니 그것도 애매한 편성이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일단 한방 붙이신다면, 그래도 한방 붙이신다면 그래도 저는 국리르가 그쵸? 좀 낫지 않나요? 야, 국리르가 저희가 뭐 확신이 서서 뭐 인기말이든 인기말이 아니든 이 애상가나 배터라면 정말 믿음이 있고 좀 확실하게 느낌이 와야 승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약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떠밀려서 추천드리는 느낌도 나요. 일단 저희는 이 8경주는요 뭐 관리라 배당 이런 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10번 위너헌터가 축이다. 네. 그렇죠? 위너헌터가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위너헌터를 저희 신화와 우세현의 이 고배당 방송에서는 강력한 축마로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뭐 후차권
노리시는 마필은 솔직히 아직까지 없으시잖아요, 그쵸? 예. 예. 일단 위너헌터 놓고 사시면 됩니다. 위너헌터. 자, 위너헌터를 항구를 하시고, 구경주는, 우리 신하연님의 메인급 승부경주니까, 구경주는, 한번 많은 기대를 걸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하연님이, 이번 주 토요일 기말 구경주는 정말, 뭐, 평일부터 그냥 아주 마음먹고 하셨던 경주를 하니까, 구경주 한번 힘을 실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신하연수입니다. 자, 2012년 4월의 마지막, 자, 4월 28일 토요일 경마, 방송 승부경주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구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제 구경주 1800 국사3군 별정. 7번 보로추가 이제 인기를 모으고요. 여기 2번 선두력이 이제 최대 배당 막권으로 팔릴 걸로 판단되고, 1번 게이트 잡고 있는 브리프 드림. 자, 요것도 이제 선행 승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마필. 자, 얼추 이제 팔리는 인기마가 7번, 그리고 2번. 여기 안쪽에 1번. 뭐, 이 정도가 이제 팔리겠죠? 보르추가 최근 잘 뛰고 있습니다. 이 쾌도난마. 예전에 이제 9조에 있었던 1군까지 갔던 국산 최고의 마패. 뭐, 쾌도난마의 자마로서 뭐, 최근 잘 뛰어주고 있는데, 신화가 이번 경주 노리고 가는 말은 말씀드린 인기마. 1번, 2번, 7번. 요 세 마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가는 축은 따로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야, 말을 정말 잘 만들었는데 때리면 무조건 되겠다라고 강하게 봤는데 희종일관 붙잡고 늘어졌고 아예 승부를 걸지 않은 말이 이번에 나옵니다. 그놈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그놈을 놓고 한방 주력 막건 그리고 뭐 반지력 막건 이렇게 뭐 때리고 받치는 원투 펀치, 그러니까 원투 막건의 힘을 한번 실어보자. 구경주를 일단 승부처로 가는데, 자, 결론적으로 액면은 좀 밀려 있을 겁니다. 인기순위 한 5위권 정도로 밀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가 나와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구경주 지난번에 안간 금화필, 최근 경주에서 상태가 좋았음에도 제 능력을 뽑아내지 못한 금화필을 놓고 구경주, 자, UCC방송 승부처로 해서 강하게 한번 때리겠습니다. 본예상, 승부경주는 제가 본예상 녹음을 합니다. 이번 구경주 본예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역시 본예상 막건 현장까지 가서 다시 한번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900m 국산 2군 경주. 일단 난타전이에요. 네. 난타전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 국산 2군은 정말 쉽게 믿을 만한 마필은 없거든요. 네. 이번 경주도 일단 어설픈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중에서 좀 충분한 말이 꼽아주신다면. 저는 일단 이번 경주 믿을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정말 엇비슷한 편성이에요. 덴랜드가 그나마 좀 눈에 띄는데 사실 이것도 뭐 강하게 믿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저는 10경주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붙을 경주가 아니에요. 일단 10경주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거는 배당판에서 깜빡이 맞거는 일단은 좀 약하게 보셔달라.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상경주가 하나 있어요. 2군 대상경주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배당판에서 인기 모으는 말들, 그 대상경주를 준비하고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경주는 개인적으로 이제 승부를 포기하는 경주다. 이거는 가는 말이 장땡이고 현장 가야 어떤 말이 가고 안 가고가 나오기 때문에 10경주는 저는 일단 뭐 특별하게 추천드리는 마필이 없습니다.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세게 믿을만 가진 말이 좀 애매합니다. 아, 이게 인기 말들이 모두 불안 요소를 안고 있어요. 이번 천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오기환 기수를 예약을 해놨었는데 오기환 기수가 52km를 못 타서 이동욱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된 상황이고, 이 덴랜드가 신하연이 말씀대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은 맞아요. 근데 부담도 늘었고, 네. 이게 큰 포스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막판에 한 발을 쓰는 말이기 때문에,
신혜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자력보다는 어부질성이 많이 따르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네. 여기 슈트웨인이 저는 솔직히 좀 충가를 좀 노리고 싶은데 슈트웨인이 3차 승군입니다. 네. 여기에 신혜원님 말씀대로 다음 달 국산 2군보 대상 경주가 있으면 네. 신혜초조교사 입장에서 이거 대상은 욕심을 좀 낼만 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6번 에설루트는 선천적으로 무릎쪽 다리 상태가 안 좋고 네. 광초도룡은 기상하기 까다로운 말이고 그렇죠 기대죠 예. 홍강은 직전에 어부지리로 올라온 거고 네. 이 중에서 그래도 한 마리 저는 말씀드린다면 저는 슈트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능력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승부우지인데 예, 문제는 승부우지인데요 저는 전도경기수가 직전에 시원하게 한번 정말 패전처리 화면이 좋거든요 네. 이번에 슈트윈이 일단 신초조교사 입장에서 이번에 좀 마음 비우고 열심히 타준다라면 조교는 전도경기수가 이제 도망했습니다 네. 2주 네. 동안 일단 걸음 이상 없잖아요 네. 네, 탄력도 좋았고 그렇죠. 저는 이번 경주는 슈트윈 요거 좀 세게 말씀드리겠고 신하연님은 사실상 그대로 솔직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 본인이 아직까지 막거나 사거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예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 저희가 뭐 어설프게 추천드리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신하연님은 아직까지는 이번 경주 포기하셨고 뭐 하루도 지금이 목요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뭐 금요일까지 분석하셔서 네. 어제 텍스트 대상표도 올려주시니까 네. 예, 요새 그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텍스트 대상표 뭐 두 마리 올리면 두 마리 다 꽂히더라고 그냥 중배다 신하연님 텍스트 대상표도 많이 관심을 좀 제가 당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실력 대비 아직까지 조회수가 좀 그래요 그렇죠? 저 실력은 제가 정말 최상이니까 한번 저희 신하배우님 텍스트 대상평 한번 보시면 돈 내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현입니다. 자 토요경마 메인급 승부 경주는 제가 오랜만에 좀 후반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11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11경주는 혼합 2군에서 최근에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뭐 2번 런웨이 직전에 살아난 걸음 보여줬던 1번 브라보 군단 여기에 최근에 걸음이 좀 많이 변했죠 4번 진두봉 이 안쪽의 3마리가 인기권을 형성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기 1위부터 3위까지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인기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경주 편성을 딱 보면 전개상의 트립이 있습니다 전개상의 이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이 전개에 따라서 성적 여부가 정말 뭐 아니면 도식으로 좀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숨겨진 복병 마필이 있는데 너무도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경주 조건이 완벽하고 새벽 클래식 걸음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능력 대비 인기도가 상당히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승부를 때려야 됩니다. 예, 모두가 보는 액면이 훌륭한 인기의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역으로 한번 상대적으로 능력 대비 배당이 높게 형성의 마필을 놓고 때리는 그런 제가 아주 좋아하는 타이밍 승부처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이 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는 전개가 가장 유리해졌고요. 전개가 너무나 유리하고, 이런 전개상의 이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벽 클리어시 거리의 변화가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 마비를 놓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고배당을 때리는 경주인데, 이 정도의 경주 조건과 이 정도 훈련 상태라면 제가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숨겨진 보품의 앞에 놓고 토요경마 11경주는 메인급 승부를 한번 확실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400m 국산 4군 경주인데 저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 경주는 항상 우리 신하윤님이 정말 불같은 적중을 쏟아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제가 신하윤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번 주 마지막 경주는 제게 한번 네. 맡겨달라. 제가 워낙에 좀 고배당 말 하나 째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배당 말을 한번 놓고 때릴 겁니다. 일단 제 승부는 승부고 네. 신하윤님이 마지막 경주에 그래도 놓고 때리시는 마필이 있으시다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마필. 저는 절 죽인 말을 가져갈 거예요. 말로만. 말로만. 저 이걸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근데 얘는 왜 꼭 마지막 경주만 나와요? 1400이 편성이 9,4군 이렇게 짜여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1400, 1700보다는 1400을 이제 노리고 나오니까 그 1400, 1300이 마지막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한 번 더 한번 가져가려고요. 근데 최근의 경주 진짜 너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교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실망이에요, 사실. 근데 이번에도 문세영 기수가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이제 말로 홈런이고
유유자승이 지난번에 이제 좀 잘못했습니다. 진로가 좀 막혔고 그런 과정에서 늦추입했는데 이게 사실 지난번에 마방에서는 승부가 걸렸단 말입니다. 유유자승. 근데 지난번에 박상우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5조에서 기회를 다시 한번 줬는데 일단 조교는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3번 말로 없나는 세게 보고 이제 유유자승이란 말은 지난번에 좀 잘못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니까 요마필까지는 여러분들 꼭 뭐 어떤 말을 보시던 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달라.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리안 호크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1번 리스트나이. 그쵸? 네. 네, 열심히 타겠죠. 리스트나이에. 이상혁 교수를 불러왔고. 야, 지난번에 실망이에요. 실망이에요. 그죠? 여유있게 들어올 줄 알았어요. 저도요. 예, 근데 제가 이때 아쉽게 기억나는데요. 이 이하나 기수의 악해자였나요, 이게? 네. 안쪽에서? 눈치 안 봤으면 제가 봤을 때 악해자가 왔어요. 예. 그렇죠. 실망했고. 어쨌든 팔리잖아요, 그쵸? 팔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뭐, 직전에 박상훈 교수가 말을 너무 못했습니다. 네. 8번 유유자승. 여기 액면은 끝내주죠? 3번 말로 없나. 네. 이런 말들이 팔릴 것 같고. 레이카가 직전에 좀 세게 누르셨단 말이잖아요. 이게 정말 아쉽게 3차 올랐는데, 그쵸? 네. 레이카도 액면은 괜찮잖아요. 예, 괜찮은데 저는 레이카 지난번에 메인 승부 축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곧 때렸는데 반마신 줬어요. 에버그린으로 때렸습니다 그때. 예. 일단 말로 없는을 세게 보니까요. 저는 마지막 경주 한 마리 딱 추천드리면 저는 말로 없는 들어올 때까지 한번 누려보려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교 패턴에 변화를 줬습니다. 말로운러. 지구력에 좀 보강하는, 그거에 좀 치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번 경주를 왜 제가 한번 승부를 지어가냐 말씀드렸냐면, 저는 정말 아예 그냥 숨겨진 복병을 놓고 때릴 겁니다. 신하회님은 말룸룸에 좀 최근 두 번 속을 상하셨는데, 저는 직전에 정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직전에 이마필 놓고 승부를 했다가, 그냥 맨 뒤에서 정말 앰뷸런스랑 놀고 있는데, 정말 속터지고 정말 예상가라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 저런 말을 놓고 승부를 했으면 이걸 지금 믿어주신 내 팬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 어이가 없을까. 예? 정말 피멍이 생기더라고 가슴에. 근데 그 말 놓고 제가 한 번 더 복수하겠습니다. 솔직히 오픈은 제가 안 하겠고요. 정말 인기가 거의 많이 밀려있죠. 네. 그렇죠. 심하게 밀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망신 당하겠습니다. 안, 뭐 승부 안 하면 뭐 한 번 당했는데 두 번 못 당하겠습니까. 어차피 경마라는 게 숨겨진 말을 놓고 저는 찾는데 때리는데 저는 그 답이 있다라고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아예 숨겨진 인기 거의 좀 바닥권 그 말을 놓고 때릴 건데 가지 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전혀 밀릴 게 없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 놓고 승부합니다. 신하연님은 말로 없는 정말 2월 12일날 정말 저희가 공개적으로 신하연님이 공개 승부 들어갔어요. 자기는 1경주부터 막판 사겠다. 함성주였죠. 말로 없는 네. 그냥 단통으로 애매 승부 들어갔다가 이때 특별한 승리 인기 꼴찌 말이 들어오면서 정말 목차이로 정말 아쉬움을 남기셨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일단 저 역시 말롬롬 신하윤님이 세 번은 미시니까 저 역시 한번 한 배를 타면서 제가 노리는 마필을 붙여서 말롬롬에 한번 때리면서 정말 말롬롬 배당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는 좀 제가 봤을 때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한 두세 경주 빼고는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둘 다 마지막까지 집중력 발휘해서 우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현장 예상이나 신하윤님 본예상 하시죠. 네. 본예상을 통해서 좋은 승부를 꼭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1월 경마에서 좋은 내용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